스로웨이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.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달라서 그거를 한 단어, 뭐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나마 가장 최근에 결과, 최근에 작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저 치로이의 앨범인 것이고. 프로세스라는 게 시간을 놓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단면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장 최근의 단면은 저희 앨범인 거고, 약간 이렇게 온 거죠. 치로에이라는 프로젝트가. 이 면이 치로에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정답의 근사치가 아닌가라고. 시간축 얘기를 했었는데, 앨범이 나온 건 작년 11월.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. 그때 한창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터졌고,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들이 배움의 시간임과 동시에, 자기 반성의 시간임과 동시에, 재탄생의 시간임과 동시에,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, 인간이랑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그런 경험들이 듣고 쌓이고 뭐 말하기 시작하고 하니까, 그전과 저는 그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. 화자를 먼저 만듭니다. 그러니까는 저 스스로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를 시켜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. 킴바쿠 125라는 트랙인데, 그 트랙을 만들 때 화자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고,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 같은 트랙인데, 그녀가 가는 길에 엎드려 장미꽃을 던진다, 내가 가는 길에 엎드려서 내가 너의 목을 부러뜨린다, 이런 거는 제가 느꼈던 분노를 빌려준 거예요, 이 곡의 화자에게. 그래서 저 대신에 걔가 목도 부러뜨리고, 제가 실제로는 목을 부러뜨릴 순 없잖아요.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편하고 좋았어요. 화자는 사실 제가 이 앨범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화자인데, 왜냐면 너무 수동적이라, 여자애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,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. 너랑 나는 X축이랑 Y축이라서 원점에서밖에 만날 수 없다는
굉장히 이제 이과적인 네, 가사인데 그때 제가 아마 대학원 다녔습니다.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. 아쉽다.